우리 김길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 자국을 만진 사람은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혹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어떤 회복의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그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이제 이렇게 걷게 해달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. 네,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이제 믿음이 자꾸 의심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풍랑이나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좀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파도를 막다 잠잠하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 안에 생기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바람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